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인천일보는 앞으로 10년 후 인천 지역의 폭염 위험도가 커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중부일보는 1일로 예정됐던 인천 상수도 혁신위원회 2차 회의가 무기한 연기됐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기후일보는 오는 6일 성가폐형 모래 채취 허가를 두고 9차 민간협의회가 열려 어업 피해 보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인일보는 정부가 수도권 최대 국가산업단지인 인천 남동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인천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앞으로 10년 후 인천 지역의 폭염 위험도가 커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는데요.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부평구와 강화군이 폭염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포함되면서 폭염이 더 일상화되고 심각해질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부평구와 강화군은 2001년에서 2010년에는 보통 지역이었지만 2012년에서 2030년 폭염 위험도를 조사한 결과 높은 지역으로 포함되었고 인천의 2021년에서 2030년 폭염 위험도도 클 것으로 분석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음은 중부일보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1일로 예정됐던 인천 상수도 혁신위원회 2차 회의가 무기한 연기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는데요. 혁신위 소속 일부 교수들이 외국에 나가 연기된 탓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민간위원 추가 위촉과 특정 전문가들의 배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이유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혁신위 소속 주민대표들은 현재 혁신위의 상수관로 업체 대표, 상수관 청소 업체 대표가 속해 있는데 이 업체 대표들을 혁신위에서 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